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54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과거분사가 오는 패턴을 좀 살펴볼 텐데 이 have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이 make have가 사역동사라 그러죠. 사역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요,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지만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렇게 과거분사가 오는 거예요. 과거분사가 수동일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have가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이렇게 과거분사가 오는데, 요 패턴이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사역동사의 의미대로 목적어가 과거분사 되게끔 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키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당하다. 예. 어떤 뭔가 사고나 도난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다, 자연재해를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차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I had, 그쵸? have의 과거형이죠. I had my purse가, 자, 내 지갑이 훔칩니까? 훔침을 당합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stolen을 쓴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런데 내 지갑에게 막 시켜요. 자, 너는 도둑질 당하도록 막 시켜요. 지갑아, 너 도둑질 좀 당해라. 그렇게 시키지 않죠? 당하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have 목적어 pp는요, 시키다 뿐만 아니라 당하다의 의미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나의 컴퓨터가 고쳐지게끔 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by 어떤 뭐, 그, by a worker가 되겠죠? 뭐,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쳐지게끔 그렇게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예.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자, 나는 나의 오른쪽 다리가 어떻게 되게 했어요? hurt는 3단 변화가 똑같죠? 예. hurt. 셋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나의 왼쪽 다리가 다쳐지게끔 당한 거죠. 다쳐짐을 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고에서. 4번에 she had her hair. 자, 그녀는 그녀의 머리가 컷이죠. 컷 같은 경우도 이 헐트랑 같아요. 3단 변화가. 짧게, 그죠? 소년처럼. 누구에 의해서? 예, 헤어 디자이너에 의해서 그렇게 머리가, 머리카락이 잘려지게끔 시켰단 얘기죠. 자, nobody likes to get his words doubted 에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거죠. 뭐 하기를 원해요? 그의 말이 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말이 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have 목적어 pp는요, 이 have 대신에 get을 써도 똑같습니다. get.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get을 쓴 겁니다. have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예. 자, 6번 보시면은 where did you get your name cards printed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 너는 너의 이름 카드가 프린트 되어지게끔 했니? 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get, have 똑같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some of the houses죠. 예, 그 집들 중 일부, 몇몇이, 자, have their windows. 그것들의 문이 고장이 나게 된 거죠. 뭐에 의해서? 그 폭발에 의해서. 되셨죠? 예, 그러니까 고장을 당한 거죠. 폭발에 의해서. Opening the door, 문을 열자 그는 거의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자가 날려져 지게 된 거죠. 뭐에 의해서? 차갑고 예리한 바람에 의해서. 그죠? Blown off죠. 예, 이게 불다가 아니라 불려져 져서 날려지게 된 거죠. 그죠? 자, 9번이요. 자, 그는 had his eyes죠. 예, 바로 그의 눈이 테스트를 받게 된 거죠.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맞춰져 지게 된 거죠. 아, 바로 안경으로 이렇게 맞춰져 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요. I had him. 그쵸? 이거는 능동이죠? 예, 그래서 그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The baggage를 갖다가 그 짐을 그로 하여금 옮기게 시켰다죠. 이때는 사역동사 능동. 그런데 요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올 때는 여기에 get을 써도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요게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get을 쓸때 같지가 않아요. 뒤에 목적어 다음에 이때는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예, 요거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I got him to carry the baggage가 됩니다. to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능동일 때. 자, 그런데 이제 능동이 아닐 때는 둘다 같은 거죠. I had got, 그죠? had나 got을 쓰는 거죠. The baggage가 그 짐이 운반되어지게 된 거죠. 그에 의해서.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o family죠. 예, 어떤 가족도 자, no family죠. 예, 어떤 가족도 너무 가난하진 않대요. 뭐 하기에? 그쵸? Have the table covered with죠. 자, 아까 배웠던 have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covered with죠. 뭐뭐으로 덮여진 거죠. 바로 깨끗한 하얀색 clothes. 바로 그 천이죠. 천. 식탁보 같은 거 얘기하는 거네요. 아주 깨끗하고 하얀색 그러한 식탁보로 덮여지게 할 정도로, 그쵸? 네, 할 정도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 자신이 사용하는 식탁에 식탁보 하나 제대로 깔지 못할 그러한 가족은 없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과거분사가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네요. 그쵸?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and 다음에 made까지. 자, 그래서 그 식탁이 덮여지고 그리고 ornamented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장식되어지는 거죠. 뭘로 장식되어집니까? 꽃으로. 그쵸? 그 계절마다가 되겠죠.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꽃으로 장식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그 식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뭘로? inviting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inviting은 뭐예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ttractive예요. 자, 뭘로? 뭐에 매력적인 거죠? with refined manners죠. refined은 세련된 예절이죠. 세련된 예절. 그리고 cheerful, 즐거운 intercourse, 교제. 이것으로 매력적이게끔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족이 없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해석을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어떤 가족도 너무 가난하진 않대요. 뭐할 정도로? 바로 그 테이블이 덮여지게 할 정도로 깨끗한 하얀색 천으로 그리고 장식되는 거죠. 꽃으로 그 계절마다. 그리고 테이블이 매력적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뭘로? 아주 세련된 예절과 그러한 즐거운 교제로. 그렇죠? 테이블이 이렇게 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을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자, he was so busy예요. 그는 너무 바빴죠? 예, so 형부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심지어 그의 저녁이, 그쵸? 또 have 나왔네요. 저녁이 brought up to his room이에요. 그의 방까지 가져와 지게 했어요. 저녁 식사가. 그의 저녁 식사를 가져와 지게 한 겁니다. 그쵸? PP니까. 그의 방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came down, 내려갔어요. 웃으면서. 그쵸? All over his face죠. 그의 얼굴 전체에. 아, 그리고 보여주면서, 그죠? 뭘 보여줘요? 그의 카피북이에요. 카피북은 이제 글씨 연습할 때 쓰는 어떤 그러한 연습용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can get my composition examined. 나의 어떤 composition은 작문이죠. 글 쓰는 거. 나의 작문이 시험 받게 할수 있다. 시험을 받는 거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이. I have done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앉아 있어. 쓰면서. 그쵸? 에, 어디, 이제, 뭘 쓰면서 그래요? It. 그것에 쓰면서. 그것은 뭐예요? 작문이죠. 에, 나는 그 작문에, 이걸 쓰면서 앉아 있어.
The whole after는 오후 내내, 그쵸? 오후 내내 그것을 쓰면서, 즉 장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쓰면서 앉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when he went to London이에요. 그쵸? 예, 그가 런던에 갔을 때 언제 갔습니까? At the age of 20죠. 예, 바로 20살 때, 22살이죠. 22니까. 그 런던에 갔을 때 뭐 하기 위해서? To pursue his profession of architecture죠. profession은 전문 직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건축이죠, 건축. 그의 건축업이죠. 건축업을 펄슈, 추구하기 위해서 22살의 나이에 런던에 갔을 때 그는 일했죠. 어떻게 일했어요? 예, conscientiously, 바로 양심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At it, it은 뭐예요? 건축업이죠. 그 건축업에 아주 양심적으로 일을 했어요. 건축업. 하지만 계속해서 뭐 했어요, 또? Continued to write poetry, 바로 시를 썼어요. 비록 뭐뭐 이지만이죠. 비록 그가 had no success, 성공하진 못했지만 뭐 하는 데 있어서 getting it published죠. 바로 그 시들이죠. 시, 그렇죠? 그 시가 출간되어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시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If I accidentally, 내가 우연히 had my attention drawn이죠. 나의 주의가 끌려지게끔 한다면. 그렇죠? 어디에 끌려져요? 사실에. 어떤 사실입니까? 동격에 대시죠? 몇몇 또 다른 소년이 덜 알고 있다고, 나 자신보다. 이러한 사실에, 즉 내가 더 똑똑하다, 다른 사람보다. 이러한 사실에 내가 나의 어떤 주의, 관심, 집중 이런 것들이 drawn 되어진다면. 그렇죠? 예, 우연히, accidentally. 자, 그런데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Which happened. 그게 발생하는데 덜 발생하죠. 그쵸? 뭐보다. 예, might be imagined. 상상했던 것보다 덜 자주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모른다.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에 나의 attention이 이렇게 이끌려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결론을 내리죠. 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지금 여기에 not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but이 있네요. 나레이 법이죠.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that he, 그가, 즉 for some reason or other이니까 몇몇 이유로, 그렇죠? 몇몇 이유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죠? 어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그가 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즉이 되겠죠. 즉, 컴마 다음에 or은 즉도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가 좀 덜 아는 거고, 즉 그의 지식이 was of a different kind from mine, 나의 것과는 다른 종류이다 라고 내가 결론을 졌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